뭔가 이런 미련이 남는 연기를 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, 좀 국민 전 남친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방금 지어내신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, 아닙니다, 절대 아닙니다. 되게 좀 아련한 이상적인 전 남친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고요. 그리고 임수정 배우님께는 또 이제 전작이어서 이번에는 현 여친의 느낌으로 이렇게 썸을 타는 역할로 나오셨는데 좀 같이 호흡하시면서 소감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. 일단 임수정 배우님과 이소은 배우님이 전 여친이라니 예, 참 복받았구나 생각됩니다. 행복하고요. 국민 전 남친이라는 그 워딩은 예,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. 네, 뭐전 남친이 다전 남친이죠, 뭐. 예, 그 좋았으면 전 남친이 아니었겠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, 사랑의 실패였기 때문에 전 남친이니까. 근데 그럼에도 그런 어떤 아련함이라든지 상처받은 듯한 모습들, 그리고 또그 과거에 이렇게 조금 빠져드는 듯한 모습,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서 관객분들에게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너무너무 예, 행복하고 감사합니다.